누가 누굴 잃어버려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다시 말해줘요. 야, 너 돌았어?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? 너 나와, 나와, 나요? 아니, 내가 무슨 소리 있어요? 나가자고?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. 아이고, 참. 종수, 서방님 왜 저래? 아이고, 제가 안 좋은 일을 너무 한꺼번에 겪다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다. 저런 헛소리를 다 짓거리고 제가 미쳤나 보다. 그렇죠, 어머니? 그런 거죠? 그런 거지기나마. 네, 작은아버지가 지금 너무 흥분하셔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. 네. 아니, 근데 왜 울어, 동서는? 서방님 헛소리에 왜 울어? 아, 울지 마. 아, 나 골 흔들려, 골 아파. 아, 울지 말라고. 어머니. 그래, 예, 애미야. 응, 왜, 왜, 왜? 저기, 점심 뭐 할까요? 응? 저기, 너희들도 점심 먹고 가라. 어? 먹고 가. 먹고 가. 어머니, 제가 할게요. 좀 쉬세요. 안색이 나쁘세요. 아니야, 아니야. 너희들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할 텐데. 아니야, 괜찮아. 내가 할게. 아이고, 어머니. 야, 어머니. 아니, 아우, 글쎄. 휴남아, 휴남은 너 영원히 방으로 좀, 방으로. 네, 어머니. 방으로 들어가시죠. 누우셔야겠어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내일도, 아우, 밥 때 다 돼서 눕긴 어딜로. 괜찮아, 괜찮아. 나오라고. 아이고, 가요. 너 이 자식, 네 형수 죽일 셈이냐? 너 이렇게 잔인한 놈이었어? 형님이야말로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? 형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자식 잃어버리게 만든 그 여자 걷어주고 있는데 그걸 다 알면서 형님은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어요? 그럼 어떡하냐?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네 형수한테 내가 뭐라고 해야 돼? 네 형수 나더러 뭐라는 줄 알아? 네 저한테 왜 이렇게 모질게 구냐고. 그러지 말래더라. 좀 잘해주라고. 사람이 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냐고. 거기다 대고 내가 그래? 그래자가 바로 네 자식 잃어버리게 만든 여자라고? 네 자식 잃어버리고도 30년 넘게 입 한 번 안 떼고 있었던 여자라고? 그럼 네 형수 죽어, 이 자식아. 나도 처음부터 그런 소리 할 작정은 아니었어요. 밖에서 험한 꼴 당하고 집이라고 찾아왔는데 어머니까지 손찌검 하시니까 나 어머니한테 맞은 거 태어나서 처음이란 말이에요. 너무 화가 나서. 쉰 넘어 예순 바라보는 놈이 겨우 그걸 못 참아? 80 넘은 어머니가 그걸 좀 때렸다고 못 참아? 그 작가들? 우리는 이 자식아. 네 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하루에도 12번씩 죽고 싶은 걸 참고 참아내면서 그 생존 같은 서른애를 살았어. 그게 내 탓은 아니잖아요. 나도 몰랐단 말이에요. 왜 네 탓이 아니야? 네 탓이야. 네 저 그렇게 만든 건 다 네 탓이야. 나는 이 자식아 묻고 싶었어. 용서할 자신은 없었지만 다 묻고 싶었다. 다 묻어버리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고 싶었어. 다른 사람처럼 어머니 모시고 내 아들 며느리랑 집사람이랑 그냥 하루하루 별일 없이 그렇게 살고 싶었어. 여태까진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. 그렇게 산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다 망쳐, 이 자식아. 이제 어쩔 거냐? 네 형수, 그 가여운 사람, 이제 어쩔 거야? 어쩔 거냐, 어쩔 거냐? 이제 어쩔 거야? 어쩔 거냐고? 어쩔 거야? 어쩔 거야?